안녕하세요. 장군공TV의 김군입니다. 오늘은 특검법 도입이 부결된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 그간 군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그런 견해를 저의 관점에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근 상병의 명복과 그리고 그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최혜병 사건은 2013년 7월 19일 이후로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범야권과 그리고 해병대 예비역 단체에서는 강력하게 특검법 도입을 주장했고, 그리고 발의를 했지만, 대통령은 법률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부결이 난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현재 어떤 상황과는 별개로 제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느꼈던 그런 점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휘관의 책무와 그리고 책임에 대한 태도를 꼬집고 싶은데요. 저 역시 15년 군 조직에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수많은 그런 인명사고들을 경험해봤지만, 지금의 해병대 지휘관들처럼 인명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낯짝이 두껍고 뻔뻔하고 발뺌하고 그런 무책임한 지휘관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요. 저의 좀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예를 들어서 비교를 좀 해보자면요. 저희 후임 중대장이 JSA 기동타격 임무수행 중에 아침 조모를 구불하는 과정에서 한때는 저의 중대원이기도 했었던 한 병사가 구보간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스스로 이제 대열에서 이탈을 했고, 또 밭두렁에서 쉬는 과정에서 야생동물 퇴치기 전선에 감전사가 돼버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의 후임 중대장은 그 사건 전말을 유가족 분들께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무릎을 꿇고 또 눈물로써 사고에 대한 지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었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부하를 잃었다는 자책감으로 스스로 군복도 벗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부사관단에서는 그 조문단을 신속히 만들어서 모든 그런 장례 절차를 성심성의껏 그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족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우문사 진상위원회라는 그런 시민단체도 왔었는데, 그분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욕하면 욕하는 대로 모두 지어터지면서 사고 책임에 어떤 함께 동참해주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사단장님 또한 그 유가족이 원하는 대부분의 요구사항들을 들어주었고, 또 연결식을 마치는 그날까지 유가족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떤 그때와 그리고 지금의 그 해병대 지휘관들은 과연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도의적인 책임의 모습을 보여드렸는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과연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지휘관들이 뭐 부하들에게나 그리고 그 부대의 영이나 제대로 설지, 한때는 장교단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제가 쪽팔리고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얘기인데요. 국방부 장관이 최종 보고를 듣고 최종 결재를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서명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날 번복하는 것도 이례적이고 납득이 가질 않았지만, 지금까지 40년 넘게 현재 군복무한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항명수괴죄라는 죄명으로 처벌하려 했던 것도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데요. 말 그대로 항명죄라는 게 전시에는 현장에서 직접 사살해도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죄인데, 이런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죄명으로 적용하려는 의도가 일반적이지도 않고 통상적인 그런 상황과는 너무나 배치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태가 더 악화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특검에 대한 생각인데요. 다 떠나서, 모든 걸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유가족분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그 부모님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아직도 그 국내에서는 안타까운 그런 수많은 인명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희생과 그리고 최혜병의 희생의 무게가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월남전에 해병대원으로 참전했던 저의 부친이 항상 그 해병대원이라는 그런 점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사르셨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그 해병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계기가 어떤 해병대 역사와 전통 그리고 명예 더 이상 부끄러지지 않고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